안녕하세요. 여기는 볼충엔 꽃가 그리고 키친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와이어로 된 거, 이 철사로 된 여자 몸매를 갖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 드라이 플라워를 하고 실크 플라워를 입힐 거거든요. 요새 그대로. 이거는 라벤더예요. 그런데 이거 그냥 에어드라이 한 게 아니고 그냥 말린 게 아니고 약품 처리해서 비절부 시킨 거거든요. 보존 처리해서 만든 거. 그래서 이렇게 안 부서져요. 저기 그냥 에어드라이는 후루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잖아요. 근데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는 수국이에요. 이 번치에서 제가 잘랐어요. 이거는 조금 연한 색이고요. 요거는 중간치고, 요거는 조금 더 다크하고 더 진한 거고,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이렇게 매치시켜서 여기에다 붙여서 제가 만들 거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그 아주 연한 그 라벤더 칼라 시트로 하는 리본이에요. 그래서 요것도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서 마무리 짓고, 이거는 벚꽃이에요. 이거는 체리 브루슴. 그래서 요거를 갖다 여기 옆에다 좀 넣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색깔이 여기에 매치가 안 되면은 다른 색깔로 제가 체인지할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핫그루 건 이거 준비했고요. 또 그 펜 이거 핫그루 펜 하고 저기 준비했어요. 그럼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. 요거를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를 거예요. 이렇게 연한 색도 자르고 또 약간 중간치 진한 것도 좀 자르고 그거 아주 진한 것도 좀 이렇게 잘라서 요런 식으로 쓸 거예요. 이렇게 잘라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식에서 그거를 이제 다치가 잘라야 되고요. 그리고 이 라벤더도 이 머리만 쓸 거예요. 이렇게 머리만. 그래서 라벤더를 이렇게 해서 이 구루를 이렇게 묻혀서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. 이걸로 치마를 만들 거예요. 치마를. 근데 이거 하실 때 여기가 허리 라인 아니에요. 이게 허리 라인. 근데 이 라벤더를 이 허리 라인에다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안 나요. 허리 라인을 좀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치마를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. 요렇게요. 요렇게 이제 치마를 대충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했거든요. 요거를 이렇게 해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끼워주세요. 이렇게 긴 거는 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쉐입이 예쁘게 나와요. 여기 앞에 그럼 제가 여기를 한번 더 붙여볼게요. 이거를 립이 이런 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. 이거를 각각 하나씩 자를 거예요.
요거를 구루루 여기에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. 여기에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핫구루 묻혀갖고요. 근데 이 가슴 붙일 적에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떡 붙이면 모양이 안 나요. 여러 장 예쁘게 쉐입 맞춰가면서 하구라면 예쁘게 나와요. 그냥 하나만 뚝 이렇게 붙이면 예쁘게 안 나와요.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아주 조심해야 돼요. 핫구루. 잘 보여, 혼자 찍어서 잘 보여드리지를 못했네. 이렇게 부지런히 붙여갖고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 꽃을 이따 이렇게 달을 거예요. 이 꽃이 좀 새뜻한 것 같으네요. 이 좀 이게 훨씬 난 것 같아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달 거예요. 이건 라벤더 잎이에요. 실크. 요거를 여기에다 조금씩 끼워줄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제가 리본을 귀에다도 묶고 목에다도 좀 묶고 그냥 이렇게 오고 가요. 이렇게 해서 자르고 이 안에다 끼워서 그냥 묶으세요.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다가 구루로 제가 붙일 거거든요.
묻고. 이 목이 좀 허전하니까요. 목 길이만큼 잘라서 구루를 조금 묻혀서 붙이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붙이고, 여기에다가 내가 꽃잎을 하나, 조그만 꽃잎을 하나, 이런 색깔로 하나 붙일 거예요. 작은 걸로. 구루로 해서 꽃이 여기 붙인 게 너무 조금 큰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. 보이시나요? 어떠세요? 다 마무리 되고 하거든요. 그냥 귀엽죠? 저희가 참 많이 만들었어요. 28가 맨해튼에서 장사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, 재료들을 사가요. 이 자체료는 비싸니까. 이 재료들을 사가요. 요거 뭐 요런 거. 이거 여자 몸매 이거요. 아마존에서 팔아요. 와이얼레리 이렇게 치면은요. 아마존에서 이거 팔아요. 요게 11인치인가 그래요. 하이가. 이렇게 팔아요. 그리고 이게 스윗 16, 미국에서는 스윗 16이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. 스윗 16 할 적에 엄마들이 딸하고 같이 와갖고 이런 재료들을 사가요. 근데 뭐꼭 이렇게 만드는 거를 저기 만들지는 않겠죠. 자기네들 자기 온 아이디어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거 팔고요. 제가 앞으로 또 웨딩 한다고, 웨딩 태블릿을 논다고 또 가져가는 사람, 사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제가 한번, 몇 가지만 더 앞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귀엽죠? 그러고요. 이게 비졸브한 라벤더잖아요. 약품 처리한 거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뚝뚝뚝뚝 막 떨어지지 않아요. 에어 드라이 한 거는 막 떨어지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해도 누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부시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. 그런데 이게 싸지 않아요. 이 라벤더가 비싸요. 이게 4아운스 번치거든요. 근데 이게 20분씩 해요. 비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세 번째가 들어갔어요. 뭐 조그만 것 같아도 이렇게 세 번째가 들어갔거든요, 이게요. 그래서 이거 아깝잖아요, 버리기.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고 또 한번 뭐를 만들어 볼게요. 근데 지금은 말고요. 이제 이거 했으니까 이제 시간 또 내갖고 이걸로 한번 뭐 만들어 볼게요. 한번 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Thank you. Bye.